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잼맨 솔로 디지텍 모델이네요. 네, 오, 디지텍 오랜만인데 굉장히 뭔가 디지텍스러우면서도 좀 옛스러움이 좀 묻어나는 그런, 오, 파랑파랑 펄이 약간 섞여 있는 그런 파랑색이에요. 무게감은 좀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이 정도 크기면 좀 무거워야 되는데, 네. 350g. 예, 보통 420g 막 이랬었는데, 아, 좀 가벼운 면인데, 지금 안에 배터리가 없어서, 네, 지금 없네요. 네, 없어서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노브, 루프 레벨 노브가 있고요. 리듬 레벨 노브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버튼들이 있고요. 풋스위치와 인풋, 억스 인풋도 있네요. USB 단자 있고요. 이거는 컴퓨터랑 포트 연결할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사운드 들어보면서 루프 사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 도우미 김병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벌써 여름이 왔어요? 전뭐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러니까 속복장이 비슷해서. 항상 놀래요. 네. 자, 오늘 함께 볼 기어는요. 잼맨 솔로입니다. 말이 잼맨 솔로니까 막 네. 루퍼인데 루프 스테이션인데 솔로를 위한 루퍼 솔로를 위한 스테이션. 네. 루프에. 얘는 디지텍이요. 20년 전에는 이제 PDS 8000 루퍼 페달이 예. 있었어요. 걔는 8초밖에 안 됐어요. 루프가 8초만 돌아가는 거라. 아예 그래도 뭐 20년 예, 전이니까. 대단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2005년에, 아, 2005년도 20년인데. 그때. 예. 예. 아, 10년 전이구나. 10년이네. 10년. 그때 이제 잼맨 루퍼를 다시 만들었었거든요, 걔네가. 근데 6시간 이상으로 아, 이제 좀 그렇죠. 늘렸다고, 많이 늘렸다고. 그러니까 10년 새 8초에서 6시간으로 시간으로 늘어난 거예요. 몇천 배가 늘었네요. 근데 지금은 얘는요, 16시간. 어허, 네. 아, 엄청. 99개 슬롯에 이제 야. 플러스 16시간까지. 아, 이게 참. SD 메모리 카드 확장 예. 시스템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 요뭐 발달하지 않는 건내 머리만 안 발달하고 그렇지 다 그렇지. 발달하는 것 같아요. 요즘 메모리 카드도 막 처음에 막 100기가 하면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예. 지금 1테라. 테라 카드가 예. 그러니까 1테라 얼마 안 하더라. 4만 얼마, 5만 얼마 아유, 이거밖에 그러니까 안 하더라고요. 와. 옛날에 2기가짜리 그렇죠. 스튜디오에 하나 사는데 20 몇만 원이었는데 아, 그러니까 이만한 거. 아, 맞아. 이렇게 진짜 페달처럼 생긴 예, 거, 끈, 저기 박스. 예, 저기 우리 저 저거 저거 저그 어, 스위치 박스 같이 생긴 그렇지, 거네. 그렇지. 저도 그거 있었어요. 두개 있었어요. 참, 그거 있다고 예. 예, 좋아했기도 그거 했어요. 있다고. 야, 나 2기가 나 있어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얘는 이제 USB 연결을 좀 특징으로 하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잼페달 매니저 따로 동기화해서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USB로 이제 리듬이나 이런 거 다운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화해서 컴퓨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저장해 놓은 솔로들이나 예. 뭐 이런 리듬들을 옮겨 담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이게 그런, USB가 달려 네, 있군요. USB 단자가 있죠. 그래서 뭐, PC도 되고요. 맥도 가능하다고 아, 하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얘 우선은, 그리고 이 안에, 그 밖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뭐 루프 리듬이라든지 이런 거또 가지고 올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뭐 MP3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뭐 저장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무궁무진하겠네요. 네, 요 링크 해가지고 하면 돼요.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1부터 99개까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링크인 거죠. 그 슬롯들이 99가지 슬롯들이 슬롯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루프 레벨이고, 여기는 리듬 레벨이잖아요. 예. 루프랑 리듬이 같이 나올 때는요, 루프 레벨로 다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너무 좀 크게 나와요. 생각보다 레벨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좀 조정,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될것 그렇죠. 같습니다. 잘 조정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살짝 틀어봐 드릴게요. 네. 지금, 리듬하고 베이스라인 같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 템포가 깜빡거리고 있어요. 이걸로 템포 조절 가능해요. 좀더 빨라졌다. 빠르게, 좀더 빠르게. 네. 템포 조절 가능하니까. 요걸로 볼륨 조절하면 되는 거죠? 네. 오. 이거는 이제. 근데 이게 베이스랑 같이 나오는 루프는 이 루프 하나로 아, 다 되는구나. 조절한 그냥 거고, 드럼만 나중에 나오는 거는 리듬만 나오는 그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요걸로. 리듬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번 누르시면 꺼져요. 꺼져. 탁탁 도는. 그래서 2로 한 다음에 다시 누르면 다른 리듬이에요. 오, 그게 99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와. 근데 뒤쪽으로 가면 이제 베이스가 들어있는
애들은 앞쪽에만 있고 아 뒤로 가면 20개 리듬... 넘어가 30번 넘어가면 이제 리듬만 나와요. 자 그럼 이거 좋으세요? 이거 괜찮아요? 어 좋다 이거 블루 네. 팬더 연결해 놓고요. 네. 지금 틀어보겠습니다. 그냥 갈게요. 나올 거예요. 예. 나온다. 나오네. 여기 기타 볼륨이 요걸로 되는. 너무 커지. 아니. 이거 같이 되는 거고요. 네, 같이 되는 거 같이 돼요. 오, 좋다. 그러니까 이 볼륨에 맞춰 가지고 기타 볼륨을 좀 미리 설정을 네. 해 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내가 솔로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시면요 이거를 홀드를 하고 있으면 없어졌어요. 네 솔로가 없어졌죠. 네. 그럼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끄려면 다시 두 번 누르면 꺼지고. 꺼지고 좋네. 네. 솔로를 간단한... 위한 솔로를 위한 루프네. 그렇죠. 이미 여기 뭐 베이스 드럼에 대한 리듬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이거를 안 지워져요. 네, 안 다른 걸로 이제 바꿔서 링크를 바꿔가지고 USB를 이제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리듬이나 이런 거를 뭐 입힐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뭐 지우고 딜리트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USB를 꼭 사용하게끔 만든 그렇게 그런 디지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링크 다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템포 조절 요걸로 하면 되고 탭 템포로 조절하면 네네네. 되고 요건 다 볼륨이고요. 네네네. 하고 한 간단하네요. 50번 때 한번 가볼까? 네, 50번. 이거 뭐가 있냐? 아우 봐봐 드럼만 나오고 드럼만 나오는 미친 듯한 리듬도 있고요. 근데 내 생각에 50번 때 이후로는 다 이거 같아. 막 아까도 다 네. 그렇죠? 네. 이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셀렉트를 잘하셔야 돼요. 네. 네, 이거 USB 연결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박스에 보면 USB가 네. 아마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 그냥 이거 일반적인 USB 네. 포트거든요. 옛날 구형. 그러네. 솔직히 요즘 나오는 루퍼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싸고 좀 좋고. 좋은 루퍼들이 많은데 얘는 솔로예요. 솔로. 네. 드럼이 있다는 얘기죠. 야, 맞다. 베이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 드럼 뭐 통기타로 연주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자, 내 연주 실력을 좀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밴드에다 연습하고 싶다 할 그렇지 때. 아니면 내 생각하지 못했던 리듬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뭐 라인이라든지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찾아보는 그런 재미도 좀 쏠쏠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드네요. 와, 맞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면서도 간단한데 이게 채널이 굳이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약간 철 지났지만 머리 많이 써서 맞아요 편리하려고 노력 많이 한 흔적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 한줄평 네. 생각해 주시고요. 네. 시청자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디지텍 이펙터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 JHE 이거 와우 뭔지 예. 와우 이런 거 여기 다 있는 거 일랑님 네 외관부터 소리까지 모두 지미 핸드릭스 오마주네요 하시면서 한 줄평으로 내 발 안에 지미 핸드릭스 좋다. 발 밑이 아닌 게 어디야. 발 안에. 네, 발 밑에. 네, 발 안에 라고 이제 좀 뭔가 무마하면서 써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랑님에게 네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선 드리겠습니다. 변화할 것 같으면서도 예. 이렇게 약간 할랑말랑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사람이 죽어진다. 예. 네. 한 줄 평 드릴게요. 조금 진부한 감은 있는데 네.
그래도 연구는 많이 했어요. 맞습니다. 이런 게 있기에 요즘 같은 아주 간편한 이펙터가 생긴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다 발판으로. 아, 처음에 6, 8초였대잖아요. 그렇죠. 루트 8초. 말이 되냐고. 8초 하고 끊을 거야? 옛날에 딜레이가 0.8초였으니까 아, 최고 그래. 딜레이 저 타이밍. 대박이다.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자, 몇 대? 몇? 케이크 대와이 몇대 몇? 7점. 6.5? 아, 7점. 아니에요. 너좀 곧, 내 득점을 좀 많이 주는 경향이 있네요, 요즘에. 네. 자, 7점입니다. 네, 아, 우리 잼맨 솔로와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잼맨 딜레이와 함께 와, 돌아오겠습니다. 저거 엄청난 놈인데요.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썬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 안녕!